은평구의회 이경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. 이경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은평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당을 떠나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착각이었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는데요. 국민의힘 의원 간 갈등이 없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당내 갈등은 없었다며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.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의원으로서의 자기가 소신 있게 뭘 하고 싶어 하더라도 조금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. 그래서 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. 당은 떠났지만 그래도 국민의 전신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은평구의 한 일원으로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정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. 이게 제 전부 소신입니다. 이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본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경술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는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신사이동, 증산동, 수색동을 관할하는 은평구 다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. 이경술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힘 소속 은평구 의원은 당초 9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.